지금까지가 작업했던 과정을 보죠. 비행기에서 날개와 엔진을 마이너스한 거죠. 날개와 엔진을 마이너스해서 대시라고 불에 이름 붙인 새로운 형태의 비행체를 만들어냈고, 그죠? 그리고 하늘이죠. 하늘에서 기압을 마이너스한 거죠. 기압을 마이너스하고 위치를 땅속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오픈 터널입니다. 오픈 터널. 그 대시와 오픈 터널을 합쳐서 이제 대시 오픈 터널 합쳐서 오픈 대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대시 더하기 오픈 터널. 이게 오픈 대시. 저희가 이걸 4세대 비행기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4세대 비행기. 이 4세대 비행기는 기존 비행기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첫째, 소음이 없어요. 무소음. 공항이 필요 없습니다. 무공항. 땅의 소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 속도는 비행기 속도와 같습니다. 속도는 비행기 속도.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어디서든지 지하철 타듯이 탈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가능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각각의 대시를 제어할 방법이었다는 거죠. 각각의 대시를 제어할 방법. 이게 나중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머신러닝이죠. 러닝이 나오게 되고 수백만 대의 대시가 제공하는 현재 위치와 속도 정보 데이터죠. 속도 데이터. 그렇죠? 이게 위변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위변조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 신뢰성.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요게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거죠. 그런데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다 욕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각각의 문제로 인해서. 그죠? 1세대 같은 경우는 마이닝 때문에 안 되는 거고. 1세대. 마이닝의 문제. 고비용.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비용.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 3세대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이유죠. 3세대. 굉장한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죠. 각 대시마다 슈퍼컴퓨터를 장착을 해야 돼요. 를 장착하고 그리고 1000배 이상의 통신 속도. 이건 역시도 고비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한 것이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이죠. 4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마치 비행기에서 날개를 마이너스 하듯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컨센서스를 마이너스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체인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죠. 오픈 해시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수백만 대의 대시가 제공하는 혹은 수천만 대일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대 혹은 수천만 대 대시가 제공하는 현재 위치와 속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된 겁니다. 이게 오픈 해시가 나오게 된 구성되게 된 그거죠.